안녕하세요. 마리와 곰입니다. 지난 13일 공개되었던 신비한 동물 사전 2부의 공식 예고편에는 이번 영화의 핵심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크레덴스 베어본의 숨겨진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작에서 크레덴스의 양어머니로 등장했던 메리루 베어본은 이미 크레덴스에게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Your mother was a wicked, unnatural woman. 여기서 그녀가 언급하는 사악하고 비정상적인 여자, 즉 크레덴스를 낳아주었던 친어머니는 마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고편에서 공개되었던 이 짧은 한 장면에는 이 떡밥을 이어주는 놀랍고도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양쪽에 나란히 적혀있는 레타 레스트렌과 크레덴스 베어본, 그리고 그림의 제일 상단에 적힌 코버스 레스트렌. 이 뭔 개소리야! 이 의문의 장소에 적혀있는 문자들과 그림들은 순수혈통 28가문 중에 하나였던 레스트렌 가문의 관계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또한 순수혈통이 사람 얼굴 하얀색을 의미한다면 이와 반대로 검은색은 먹을 혈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즉 다시 정리해보자면 코버스 레스트랭에겐 먹을 혈통, 순수혈통 두 명의 부인이 있었으며 혼혈인 레타 레스트랭과 순혈인 크레덴스 레스트랭 두 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 순수혈통이었던 크레덴스가 스킵으로 의심받았기 때문에 그는 일찍이 가문에서 버림받고 입양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이번 시리즈에서 이 출생의 비밀이 이번 영화에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지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점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 마리와 곰이었습니다.